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혹시 갔다 오셨나요? 결혼이요? 네. 그죠. 근데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지금 옆에 같이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집이 아니라 타인의 조상이 성다르고 본다른 타인의 조상이 좀 묻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내본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편안하게 지내셔야 되는 분이세요. 근데 성다르고 본다는 객 조상들이 자꾸만 선생님의 앞과 뒤를 막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옆에 분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온화한 사람 맞아요. 그죠? 근데 가끔가다 이상하게 뿔난 원숭이가 될 때가 있으세요. 자기의 이 감정이 갑자기 격해지고 우리말로 치면 급발진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 지나고 나면은 또 온순해지세요. 그래서 이 맞아요. 사람의 성격이 도대체 뭘까? 물음표 막 생길 때 있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괜히 빡칠 때가 있어. 조그만 거 맞아요. 가지고. 그리고 괜히 내가 급발진할 때가 있어요. 괜히 조그만한 일이 우르르르르 커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선생님이 타인한테도 그러냐? 아니에요. 꼭 이분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조상들은 선생님이 편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지내는 꼬라지를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모습이 조상의 모습이거든요. 옛날 그분도 그랬나 봐. 선생님한테 무한 가스라이팅이 있었어요. 아, 전 네. 남편이요? 네. 가스라이팅? 모든 게 선생님 탓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죽고 나서는 그 얘기했어요. 죽고 나서 천도제 때. 그게 유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살땐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얼마 못 살아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성다르고 본다는 게 자꾸만 묻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집안에 이씨가 있어요? 그 죽은 남편이 씨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씨 집안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정리를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을 사람 간에도 이혼을 하잖아요, 이별을 할 때. 조상 간에도 똑같아요. 왜냐, 선생님이 법적으로 이혼을 하신 게 아니라 어쨌든 사별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이씨 집안에서 아직까지도 내 며느리인 거야. 이제 놔줄 때도 됐는데. 급살로 가셨네요. 그리고 미안해요. 천도제를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난 제대로 안된 것처럼 그래요?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 이씨 영가가 왜 옷이 붉죠? 불고요? 네. 피를 좀 많이 보시고 가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근데 왜 행색이 이렇게 피범벅이지? 않은데. 바이러스 때문에 간 거라 피가 막 이렇진 않은데? 뭐 이렇게 각혈이나 이런 것도 안안 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그건 피안 때문에 하고. 갔다 올라. 아, 피 때문에 간게 맞네, 바이러스니까. 마지막에 투석하고 하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피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제 피가 보이죠. 저도 이게 요즘은 하도 많은 사고 요인도 있고 병명도 있다 보니까 좀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피가 보여요. 옷이 붉어요. 피 때문에 가셨다고. 그러나 뭐 사고가 났나, 뭐가 났나. 그래서 여쭤보는 피가 문제긴 하죠. 제가 피 때문에 갔다 이러시니까. 근데 이분이, 죄송해요. 아직까지도 조금은 선생님 옆에서 구천을 머물고 계세요. 안 갔어요? 네.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분명 구슬 두번 했는데. 하나는 천도제가 하나도 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저희 말로 치면은 일반 조상이 아니세요. 군웅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마는 조상, 원마는 조상. 제명에 못 가신 분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이분이 의외로 가스라이팅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또 하셔야 되는 분이셨고. 난 내가 가스라이팅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게 진정한 고수인 거예요. 알죠, 선생님? 사기꾼을 만났는데 내가 사기친 것 같지만 오히려 빨린 건 나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30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게 신점. 저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원래대로라면 선생님도 내 이름 석자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일은 하세요. 편의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근데 장사적인 부분에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크게 탈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다서다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 장사는 잘 되지만 금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이상하게 이분이 나쁜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한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선생님을 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선생님의 앞을 가리고 뒤를 가려요. 근데 선생님은 할 만큼 했어. 살아있을 적에. 죽어서도 할 만큼 했어요. 고통 받을 만큼 고통 받았고. 시댁에. 왜 안 놔주지? 절차가 없었다 그래요. 절차? 네. 무슨 절차를 말하는 걸까요? 저희 말로 주면 선생님이 굿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 한 건 뭐지 도대체? 되게 정성들이었는데. 무당이 잘못인 거죠. 쉽게 말해 그거예요. 수술도 할 줄 아는 의사한테 해야 되잖아요. 전문의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레지던트나 인턴이 구술한 형국도 보여요. 왜 그 너무 오래 하면 약간 막말로 신발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맞는 말인가요? 저도 그래서 지금, 그런가? 저도 지금 좀 오래된 무당이기는 해요. 저도 중견 무당이긴 해요. 15년, 16년을 부채방을 들었으니까. 근데 20년 그거는, 이상 하신 분들 중에. 근데 그거는 저도 20년 넘는 선생님들도 뵙고 모셔봤지만 무당이 어떻게 관리를 하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신발이 떨어져서 그랬나? 아니죠. 신발은 유지가 되지만 굿이라는 거는 수술이에요, 선생님. 한의사도 맥을 잘 짚는 사람이 있잖아요. 맥은 상담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약 처방과 약 다리는 법이 어설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발이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조차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쨌든 지금 여기 새로 오신 분과 아름답게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림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틀렸다면은 선생님이 안 하시는 게 맞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저도 사람인지라 100이면 100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80, 90 이상 맞았다 치시면은 제 말을 선생님이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편의점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두 분의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놓을까 말까 하시는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차피 가게는 이 사람 거라도. 선생님도 유지를 하고 싶으신 거고. 전 계속 해왔던 거라서. 그렇죠. 근데 선생님 욕심에는 하나 더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 새로 했어요. 이번에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기란 소식으로 따라 드실 거라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가다서다 하는 이유는 죄송해요. 저는 무당인지라 귀신을 조금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씨분, 그 이씨 영가가 자꾸만 선생님을 건들다 보니 이게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죽은 영가가 산 사람을 건들 때에는 가시손이라 그래요. 따끔따끔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몸도 아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금전적인 부분, 먹거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나시면은 두 분 사이도 더 좋아지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름답게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그 이 씨를 빼고 저희 둘만 궁합은 너무 잘 맞아요. 그래요? 네. 너무 잘 맞아요. 미안해요. 겉공합도 겉공합이지만 속공합을 놓고 봤을 때 저 선생님 되게 만족하시는데 좀 아싸리하신 면이 있으시네요. 아싸리요? 네. 정말. 아싸리하다고요.
놀땐 놀고, 일할 땐 일하고, 할땐 하고, 아닐 때는 잠하고. 그럼 지금 하는 편의점들은 다잘될 거죠? 중간 삐걱삐걱은 있어도 요집 때문에 뭐 요거를 빼고 우리 둘이서 앞으로 나갈 때 중간에 아이는 있을까요? 저는 죄송해요. 선생님의 사주가 무자사 주세요. 내가 이걸 좀 돌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혹시 뭐 살면서 실수하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실수요? 뭐 낙태를 한다거나 유산을 아, 한다거나. 유산 한번 했어요. 그죠? 낙태가 아니라 유산이잖아요. 유산은 내 마음과는 다르게 뱃속에서 아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무자사주라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수정은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은 잘 되시지만 착상을 하되 착상 또한 좀 어려울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왜 자궁에 임신이 좀잘 되시는 사주세요. 그걸로 유산을 했다 하는 네. 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착상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그렇다고 뭐 씨가 약하거나 밭이 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의 사주상 무자사주이기 때문에 자궁에 임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선생님 몸을 좀 해칠 수가 있으세요. 그럼 평생 자식 없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두 분이 입양이라는 아름다운 과정도 좀 겪어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이분의 탓은 아니세요. 내가 그렇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시니까.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은 자손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애기 되게 좋아해요. 되게 갖고 싶어. 근데 그걸 하시려면 자연 임신도 좋으시지만 인공수정을 하세요. 인공수정은 착상까지 도와주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아예 그냥 만들어서 다. 여기다! 자리에 매김. 근데, 인공수정, 뭐, 의학의 힘을 빌리신다면, 죄송해요. 저는 원샷 원킬일 것 같아요. 좀 금전적인 부분이 크기는 하시지만, 원샷 원킬로 되지 않을까. 그 금전적인 부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벌어드려야 할 텐데. 그죠. 근데 두분다 금전이 없는 사주는 아니세요. 저는 돈이 무지하게 새고 있거든요. 계속. 그거는 그지 핑계를 내야 돼요. 아, 이 씨지가. 선생님이 이상하게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지 문제는. 근데 왜 선생님, 나왜 계속 자꾸만 띵동띵동 소리가 들리죠? 띵동띵동. 택배 같은 걸좀 많이 시키세요? 네. 근데 가만 보면 미안해. 쓸데가 없는 거. 맞아. 그리고 선생님 왜 옷을 사도 똑같은 거세개 사요? 똑같은 거세 개요? 응. 똑같은 거세 개? 비싸고 사는 거. 아, 스타일이 비슷한 아, 거 그래서 아닌가? 그런 건가? 우리 얘기하는 말이 그래. 여기 언니 안에 옷을 사도 똑같은 걸세 개씩, 네 개씩 산대. 있을 때 쟁겨두자 이게 있나 봐. 뭔가 그렇지 그런 않아. 걸 집착을 하는 거죠. 괜한 거에. 스타일이 그냥 싼 거, 싸면 사고, 어? 핫딜 떴네 이러면서 이런 거라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맞아 카드라는 게 그렇잖아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 분명히 한 2만 원, 3만 원쓴것 같은데, 2, 300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푸는 거라면 스트레스가 왜안 풀리는 거 같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그거는 그 이유. 왜? 같은데 가다 서다 가다 서다 되고 될듯 하면서 안 되니까. 내 눈앞에 뭔가 목적이 딱 있는 것처럼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손에 안 잡히니까. 희롱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둘, 우리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말이 너무 없으세요? 근데 간혹 가다 말을 할때 날카로워요. 그냥 날카로워요. 그냥. 그리고 선생님은 극현실주의예요. 근데 행동은 몽상가예요. 그렇다 보니 서로 삐그덕 치그덕은 있을 수가 있지만 합이 안 맞지는 않으세요. 합이 안 맞았으면 뭐더 다니시겠어요? 다른 조심해야 될 것들.
전 제발 그 이씨 영화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없을 거야. 우리는 아홉수인데 괜찮을 거야. 아홉수가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힘들다 보면 다 죽었겠죠. 우리 10살 넘는 사람 없겠죠. 그래도 혹시나 조심해야 될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 뭐 상도 치르고 집에 고양이도 갑자기 죽고 그래갖고 그게 다 댐이 된 거예요. 정 한 두어 번 봐봤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네. 저를 지켜주는 할머니가 계시다고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도 계신가요? 아니요. 안 계세요? 네. 제 옆에 뭐 붙어있는 아무것도 없나요? 이 시기 그 빨고 없어요.